이 방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유는 그냥 호텔 아니고 약간 네덜란드 전통 가옥의 집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은 주부인데 창이 넓고 되게 고요하고 동네가 귀여워요. 제가 여기 온지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이 방을 청소하는 건 처음이네요. 침대 정리 끝났어요.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Visit first. Your visit. 와, 네덜란드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와, 앞에 저 오리 가족 지나가는 거 봐. 그리고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전거를 살짝 멈췄어요. 자전거 끌고 좀 걷고 싶어서 그냥 슉 지나가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쁘고 길이 고요해가지고. 인형 같아요. 3일 동안 쉬는 날이라서 동네 구경 나왔는데요. 햇빛이 엄청 뜨겁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느긋하게 즐기고 있어요. 심지어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선탠 좀 해봤어요. 며칠 전에 저 다리에서 조깅을 했는데 이 다리 내려오면 이렇게 아래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구글 맵 보니까 이런 녹지대가 쭉 이어진 것 같아요. 제 여행의 모토는 로컬인처럼 살아보는 건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할 건데, 로컬인처럼 강에서 수영하고 선탠 즐기기. 다니다 보면 말도 흔하게 볼수 있네요. 오후에 조깅할 때이 동네를 지나갔었거든요, 살짝.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샤워하고 다시 나왔어요. 여기 낚시하는 분도 있네. 저런 거, 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운송수단으로 강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있으면은 강에 배가 많이 다니는 걸 자주 볼수 있어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진짜 더 멋있네. 저는 나이메이헨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고 휴무라서 저한테는 휴무라서 크렐러 멜러 미술관이라는 곳에 가려고 그래요. 아주 큰 국립공원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자전거도 탈수 있고 나무도 많고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국립공원도 보고 미술관도 가려고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울 거라는데 버스는 되게 시원하네요. 여기 카드 리더드가 있어요. 내릴 때 카드를 대고 탈 때도 카드를 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오브이칩 카드라는 교통카드를 적립해서 다니고 있어요. 가는 길이 예쁘다고 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두번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한번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자전거 도로로 제가 걸어가면 될것 같아가지고 걸어가려고요. 한 2분 걸릴 것 같은데 걸어가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곳을 버스만 타고 휙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버스를 한 지금 2시간 타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보면서 왔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즐길만 하지만 또 걷는 것도 또 색다른
느낌이 될 것 같아서 걸으려고 내렸어요. 집들이 어쩜 이렇게 정돈이 잘 돼 있을까? 정원이며 뭐 거리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약간 네덜란드는 수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집 정원에. 그리고 이렇게 가로수가 이어진 거리가 좀 많고 수국도 있어. 와 진짜 밖에 이렇게 꽃이 많고 화초도 많은데 안에 또 있어 이렇게. 와. 아 걸어가길 잘했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걷기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중간에 이렇게 카페도 있고 포도나무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르신들 저렇게 산책을 하고 있고. 와. 미술관 여기 간판 있다. 와 이렇게 걷기가 좋은데 버스 타고 가면 아깝지. 이쪽으로 가면 뭔가 숲길이 연결되나 보다. 와 진짜 보세요. 자전거 도로가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아, 어딜 가나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 자전거 타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나무 다듬어진 거 봐. 와 진짜 자전거가 엄청 많은데 잠겨 있지 않네요. 공원 안에서만 타는 거니까. 와. 와, 날씨도 좋고, 진짜. 와, 신난다. 자전거가 좀 특이해요. 브레이크가 없어. 천천히 타라는 건가? 그 대신 이제 자전거 페달을 뒤로 밟으면 자전거가 서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국립공원이라 공원의 느낌보다는 숲속의 느낌이 강해요. 자전거 타니까 진짜 아, 행복하네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립공원 아니니까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국립공원 돌아다니다 보면은 미술관 갈 시간도 없겠는데? 미술관 들어가면 또 하루 종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말이 안 나와. 아, 적당히 조용하고 적당히 사람이 있으니까 아 너무 좋다. 잔 이건 그 와중에 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아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완전히 후회할 뻔했어요. 그냥 마을? 도시? 그냥 하나의 마을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 봐봐요 이렇게. 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전거 바퀴 가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또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숲을 지나다 보면 아무도 없는 나무 아래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와, 사람들 진짜 여기 자연을 즐기기 너무 좋다. 자전거를 아무리 타도 끝이 없네요. 국립공원에서 한 5시간 돌아다녔는데 아, 부족하다 진짜. 하루가 부족하네. Sorry, can I interrupt? I was wondering, can we just take these? 진짜 13유로가 안 아깝네. 내 하루는 너무 지금 시간이 남아서 스파라는 슈퍼에 들어왔는데요. 와 선물 세트가 있어. 맥주가 너무 귀엽다. 맥주 선물 세트인데 거의 20유로 19.99유로인데 요 메모 할 수 있는 노트랑 가벼운 안주가 들어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19.99유로 요거는 잔하고 과자가 세트. 다 19.99. 요 맥주도 되게 맛있는데. 와,
너무 귀엽다. 여기 선물로 주면.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찌는 듯이 덥다가 비가 옵니다. 아까 자전거 타러 갔을 때 막 구름이 꺼멓게 막 밀려오더니 흙도 우르릉 팡팡 치고 그래서 되게 시원해졌어요. 여기는 호스텔의 뒷마당. 오. 네덜란드 마을이 너무 예뻐서 자전거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려고 했는데, 근데 자전거 길이 엄청 긴데 이게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이런 경치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산양 맞나?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다. 오, 안녕. 그런데 이 공원 자체보다는 여기까지 오는 자전거 길을 즐기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덜란드에서는 수상 가옥이 흔한 것 같아요. 더 비싸려나? 물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수상 가옥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좀 작은 타운을 이루듯이 몇 개 쭉 이어져 있네요. 제 생애 처음으로 이 기부스를 합니다. 움직이면 안 된대네요. 제발.